어떻게 성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불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시 정부에서 정책 판단을 한 건데 그 정책 판단에서 사업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도둑이 재발저리듯 좌불 안 서긴 모양입니다.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 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첩보 있잖아요. 첩보를 삭제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이런 혐의로 결국 서훈 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증거를 없애려는 염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서훈 실장의 그 영장 심사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10시간 5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역대 최장.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0분 최장이었는데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0시간 5분 동안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고 영장 심사가 끝나고요. 판사가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서훈 실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까 기각할까? 이 고민의 시간도 9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하는데 10시간, 판사가 발부하는 데까지 고민하는 시간 9시간, 총 19시간. 네, 이런 과정 끝에 서훈 실장이 구속이 된 것이죠. 자, 서훈 실장 지난 10월에요. 박지원 그리고 노영민 이 세 명이 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국익의 기본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님, 지난 10월에요. 서훈, 박지원, 노영민 이 세 분이 기자회견을 합동으로 가졌는데 이번에 서훈 실장이 구속된 계기가 저 기자회견을 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말 맞추기 정황. 예, 각 그 안보 실무자들이 모여서 뭔가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한 어떤 정부의 판단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 말을 맞췄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이 증거라는 면에서 볼 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첩보를 삭제했냐 안 했냐 해서 그 첩보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서해 공무원이 구명조끼, 즉 한국에서는 생산되거나 유통되지 않는 중국식 한자가 적혀있는 그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걸 안 다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실족이냐 월북이냐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왜 이 사실이 새 정권 들어와서야 밝혀지게 되었는지 이런 경위를 살펴보다 보면 지금 증거인멸에 초점을 맞춘 수사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국민적인 바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훈 실장이 구속이 됐고요.